식견이 어느 정도의 상태인지 알아보기 위해 정밀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과연 그 결과는? 네, 선생님.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그 MRI 검사 하신 걸 보면은 이 위쪽에 보면은 관절을 싸고 있는 막이 굉장히 두꺼워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네. 이게 50dm거든요. 아...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니다? 요 회전근개 일부가 부분적으로 좀 파열이 돼 있고요. 이 위쪽에 있는 견봉이라는 뼈에 자꾸 부딪혀서 이제 파열이 좀 진행되는 걸로 보입니다. 이런 복합적인 소견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보통은 이제 충돌 증후군만으로는 잘 수술은 안 하는데요. 이렇게 50견하고 같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는 저희가 내시경으로 네. 50견하고 이 충돌 증후군에 대해서 같이 수술을 진행하게 되죠. 너무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오늘 검진 결과 들으니까 어떠세요? 제가 50견인 줄만 알고 왔는데 우리 원장님께서 회전근개에 문제가 있다 하셔가지고 그거 좀 잘 수술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되도록 저희가 화이팅 한번 외칠까요? 네,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드디어 어깨 통증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수술이 시작됐는데요. 50견 환자라면 누구나 궁금해할 질문 하나. 이제 어깨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서 어깨관절 주변에 이제 연부조직 손상이 되는 경우도 이제 50견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어깨관절을 너무 사용하지 않고 장기간 고정되어 있는 것도 50견이 발생할 수 있긴 한데요. 그래서 적절한 운동은 필요하지만 너무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이제 어깨에 독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약 일주일간 다양한 물리치료로 회복기간을 가졌는데요. 그리고 며칠 후 다시 만난 주인공. 어머, 원피스까지 입고 어딜 가세요? 안녕하세요, 언니. 네, 안녕하세요. 아니, 어깨 좋아지셨나 해가지고 왔거든요. 아, 네, 어깨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오늘 어디 가시는 분이세요? 아,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나왔는데 아는 언니 만나서 같이 갈 곳이 있어요. 그동안 미뤄왔던 약속들을 나가고 있다는 지은 씨. 아, 오래 기다렸어요? 아니. 어깨 괜찮아지신 거 보면 어떠세요? 네, 지은이가 수술 잘 돼서 이렇게 활동하고 하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아, 근데 오늘 어디 가시려고 이렇게 만나신 거예요? 아, 오늘 디자이너 쌤 만나러 왔어요. 디자이너 쌤이요? 네. 그녀가 디자이너를 만나러 온 이유는? 아, 선생님 잘 지내셨어요? 네, 지은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부르신 거예요? 아, 지훈이가 팔 수술한 게 뭐 다 완치됐나 완치됐다 그러길래 옷 하나 선물해 주려고요. 오, 이쁘다. 새로 나왔나 봐. 예뻐요. 지훈이 한번 입어봐. 우와, 네. 겨울이라고 새로 나왔나 봐요. 이제는 이 정도 옷 입는 것은 거뜬하다는 주인공. 이야, 정말 땀 흘리며 옷 입던 그 사람 맞나요? 아우.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옷 입는 게 전쟁과제 같았던 그녀인데 이젠 시원하게 묶고 싶다던 머리도 깔끔하고 예쁘게. 언니, 혼자서 이제 머리에도 묶으실 수 있는 거예요? 네. 이제 팔이 어느 정도 완치가 돼가지고 지금은 편안하게 이제 머리도 마음껏 예쁘게 묶을 수 있어요. 그렇게 완벽해진 모델 염지윤 씨의 모습은? 이야, 이제야 모델 포스 제대로 나는데요. 천상 모델이네, 모델이야. 기분이 좀 어떠세요? 제가 그동안 아픈 어깨 때문에 꿈이 있어도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어깨도 나아졌으니까 진짜 꿈을 향해서 더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